안녕하세요. 주식후견인 문견우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세력지도 컨텐츠로 진행하고 있는 400종목, 이것만 피하셔도 여러분들이 계좌 수익률을 90% 이상 상승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발 좀 매수하지 마시고요. 모든 정보들은 금감원 공시보고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가 뭐 종목을 까는 거에 대해서 뭐 악의적인 행동이 있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진실만을 전달드린다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엔캠을 진행을 하고 뭐 허를 좀 찔렀나 봐요. 그러니까 엔캠에 이제 댓글들이 좀 달리기 시작했어요. 신규 댓글들. 이런 종목들은 항상 보면은 세력들 중에 관계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잘못된 정보들로 인해서 오랫동안 물려 계신 분들이 많던데 요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댓글 달아주셨어요. 공매 방송하는 겁니까? 부정도 긍정도 판단은 본인이지만 대놓고 까네라고 하셨는데 대놓고 깔 만한 내용을 깐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좋은 기업이면 제가 시간을 들여가지고 굳이 이걸 깔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공매 방송이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공매도는 고점에 있는 고평가된 걸 갖다가 매도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엔캠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건 대상이 안 되죠. 차라리 에코프로 같은 거를 갖다가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공매도를 치는 거고, 공매도는 매수해서 수익 내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리스크는 매수보다 10배 이상이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엔캠 상황을 잘 아시네요. 전액 공장은 신선도 때문에 재고를 남기면 안 된다. 공장 가동률 50%가 거의 최대치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액 유통기간도 6개월이 안 되니까요. 3개월이 안 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로 보시면 뭐 비슷한 내용이 또 있죠. 50%면 최대이다. 변질이 되어 보관을 못해서 바로 생산해서 캐파를 두 배로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알 수가 있는 방법은 딱두 가지입니다. 어떤 유튜버를 봤거나 어떤 TV 프로그램을 봤거나 하는데 요거 두 개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뭐 한국경제에 최근에 오정강 대표님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본부장님 한 분이 이제 하태민경제TV인가 거기에서 이제 나온 내용을 갖다 취재를 해서 이제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 두 개를 아마 관련돼서 보셨나 봐요. 그리고 뭐 무료 주식 유튜버들도 엄청나게 추천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전문가에 대해서 신뢰도에 대해서 한번 의심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뭐 내용 자체를 뭐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하태민 씨가 뭐 어떻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조금 의견이 여러분들과 다를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이미 이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유의미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모두가 안다.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아는 정보라면은 이건 정보로서의 가치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뭐 특별한 부분 전혀 보지 않습니다. 그냥 레포트를 보거나 아니면은 관련 논문을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쨌든 뭐 EDL 기공식날 고위 인사들이 참여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EDL 수직계 해라. 이것도 똑같이 방송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첫 번째로 의심을 해보셔야 될게첫 번째 회사의 대표. 회사의 대표가 나가서 자기의 기업을 프로모션 하면서 좋은 얘기만 하지 나쁜 얘기를 하겠어요? 당연히 안 하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뭐 하태민 경제TV가 이제 본부장을 찾아가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 하태민 TV의 관점에 대해서 한번 보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 2차 전지 관련된 거, 그리고 제가 저와 이제 방향성이 좀 많이 다르죠. 저는 중앙첨단 소재와 그 다음에 엔캠이 왜 이렇게 불분명한 사업을 갖다가 함께 할까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채널은 좀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요. 50%가 최대치. 자, 그럼 첨보부터 보겠습니다. 첨보 이야기를 하면 뭐 전해질 특수재니까 이건 또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뭐 전해 질이 많이 팔려야지 전해질 첨가제도 팔리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죠? 그런데 얘들은 어쨌든 85%에서 75, 그다음 52%로 줄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생산량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와 똑같이 가는 거고 그 말은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에서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럼 공급은 많다. 그러면은 100% 가동을 했을 때보다 50%를 가동을 했을 때 수익은 줄어들고 고정비는 그대로다. 왜냐면은 이게 50% 됐을 때 인력이 뭐 만약에 100명이라고 치면은 100% 됐을 때 200명으로 뽑았다가 다시 50% 되면 100명을 감원하나요? 물론 이런 회사가 있긴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요렇게 하는 거는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거겠죠. 자, 그럼 봅시다. 아. 솔브레인이 엔캠보다는 훨씬 더 낫네. 왜냐면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죠? 가동률이 어쨌든 간에 51%다. 자, 뒤쪽 봅시다. 엔캠은 여기 보시면 가동률 30%가 안 되고요. 그죠? 해외도 50%가 안 되는 상황이다. 야, 그러면 솔브레인보다 엔캠이 경쟁력이 낮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시장에서는 솔브레인을 50% 이상 계산을 하면서 쓰고 있으니까. 야, 그렇게 보지 말고 생산 능력을 봐야지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지금 리튬에 대한 수요가 좀 많이 변했죠. 뭐, 전해질 3대 업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간에 캐파는 동일하게 다 늘렸을 거예요. 뭐, 1위, 2위, 그냥 놀았겠어요. 그죠? 이 엔캠이 3위로 갔을 동안 얘들도 생산 능력을 늘렸을 겁니다. 그런데 향후에 이 수요가 감소하게 되겠죠.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지 고정비를 쳐내기 위해서 손해를 보고라도 팔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생산량, 가동량이 많다는 거는 이런 시기에는 나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의문은 뭐냐면 한국 알코올 주가가 20% 급등했다라는 최근에 뉴스가 났어요. 2,700억 규모의 2차 전지 전해액 에탄올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일반적으로 생산량을 갖다가 이렇게 대량으로 계약하지 않나요? 대량으로 계약을 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지. 지금 보면은 엔캠의 상황은 리튬, 염이 계속 고가를 갖다가 상승을 할 거라. 그래서 이 부분이 회사의 이익으로 넘어올 거다. 그리고 전해질에 대한 수요가, 즉 2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계속 찌를 거라는 가정하에서 이루어진 부분이죠. 그래서 생산 설비도 늘리고 막 했는데 실제로는 이렇지가 않아요, 지금. 정치적인 이슈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이잖아요.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 예측치를 갖다가 적용을 해서 회사를 운영을 하니까 지금 이제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이 계속 잘될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상 말이 안 되죠. 발등에 불 떨어진 포스코 퓨처인과 LNF도 매출처를 확대하고 재고 관리에 들어왔다. 어쨌든 간에 뭐 얘들은 양극재, 뭐 음극재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양극재, 음극재가 팔려야지 전해질도 같이 팔리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총 계약을 크게 잡고 거기서 생산량을 늘려가든지 아니면 생산 총량을 맞추는 거지. 무조건 가동률이 50%다? 아니, 그럴 거면 그냥 50%를 갖다가 맞출 수 있는 설비를 100%로 하고 넘어가는 거는 안 팔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좀 말이 어폐가 맞지 않나요? 아니, 만들어 놓고 6개월이 지나면은 문제가 생기니까 재고를 갖다가 생산을 하지 않는다. 재고 생산하지 않고 갑자기 물량이 들어왔을 때50% 최대치에서 100%로 가동을 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전해질 50%에 대해서는 제가 삼성 SDI 엔지니어에게 물어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공장 가동률이 일반적으로 50%인지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거죠. 트럼프가 내년에 만약에 당선된다고 하면 IRA를 갖다 폐기를 하겠다. 72조 원 투자 한국이 리스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정치적인 부분도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개인 기업은 매크로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죠. 특히나 이런 것들이 뭐 친환경이나 2차 전지나 다 필요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매크로에 대한 시야각을 갖다 빼놓고 투자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고통을 받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한국경제 내용을 잠깐 봤는데 거기서 이제 그 사회자가 물어보더라고요. 오정강 그 대표님한테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리튬염 계열화에 대해서 수직 계열화를 계속 강조를 하시는데 저는 사실상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굳이 상장회사를 갖다가 인수를 한 다음에 그렇게 수직 계열화를 갖다가 이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럼 뭔가 있겠죠. 보시면은 그런 회사들마다 지분을 계속 들어온다는 거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회사를 갖다 인수할 만한 이유는 전혀 없죠. 뭐 유보율 뭐 이런 거 좋은 것도 아니고 영업 이익이 좋은 것도 아니고 기존 사업에서 어떤 두각을 나타내지도 못하고 있는 회사인데 그 회사를 갖다가 인수를 해서 리튬염 기업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틀라스 8000이 자금 확보처 역할을 할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틀라스 8000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엑시트를 하면 차익을 거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올해 6월에 와이어트 그룹이라는 것도 설립을 했다. 감사직은 박시목 엔캠 사내이사이다. 그런데 이분이 광무 대표이사죠. 이런 식으로 다 엮여 있는 겁니다.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느냐? 엔캠이 초반에 상장을 했을 때 이제 자금이 부족했을 때 여기 있는 라인들에서 자금을 전환사채를 투자를 하고 초반에 상장을 하고 바로 엑시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도움을 한번 받았던 거죠. 그 후에 어쨌든 간에 오정환 대표님은 이그 의리를 갖다가 계속 지킬 수밖에 없는 일정한 그런 게 있는 거죠. 근데 댓글에서 제가 올려드리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들 엔캠 주주들이 다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정상인가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런 것들 알고 있는데 이런 조금 리스크, 오너 리스크가 분명히 있는 회사에다가 투자를 한다. 경영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를 하겠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유동 전환 자체가 4천억 정도인데 현금 유동성이나 여러 가지들 하면은 딱 4천억 정도다. 그래서 나중에 적자가 났을 때 상환 요청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걸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궁금하다. 어쨌든 광무 같은 경우에는 시세 단가가 1,095원. 지금 엑시트하면은 두 배 정도의 차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100%니까. 매출 실적 보시면은 어쨌든 간에 이것도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 아실 수가 있습니다. 2차전지 소재 사업 부분이 일시적으로 좋았어요. 어떻게 했느냐? NKM이 광무에게 리튬염 갖다가 이제 그 유통하는 거를 갖다가 그 계약을 했죠. 그래서 제가 이 광무를 갖다가 분석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아, NKM이 광무를 갖다가 지분을 인수를 하고 리튬염을 갖다가 흑자로 만든 다음에 주가가 흑자라고 올라왔을 때 아마 차익실현을 하지 않겠느냐고 1년 전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대로 딱 가는 거죠. 근데 1년이 지나고 나니까 3분기가 지나도 전년도에 비해서 매출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 왜냐? NKM 자체가 리튬염이 필요가 없으니까 당연히 광무도 그렇게 매출이 나올 리가 없겠죠. 왜냐하면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튬이 가격이 계속 올라갈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매수를 엄청나게 한 거예요. 유통을 엄청나게 시킨 겁니다. 근데 지금 리튬 가격이 떨어졌죠.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높은 데에서 샀던 부분이 적자폭으로 가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는 재고가 많으니까 굳이 이걸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딱 이렇게 매출액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주요 계약이 담보 계약인 경우 추가 기재 사항. 아까 뭐 평단이 1,000원대라서 이제 두 배 정도로 팔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자율 보세요. 이자율이 거의 100억을 빌렸는데 13.5% 정도 평균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1년에 이자가 13억 정도는 기본으로 나간다는 얘기고 이 부분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중앙첨단 소재 이것도 보시면 2,165원에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고 이것도 뭐 매출 자체 엉망이죠. 이거 뭐 일시적으로 이제 자산에 대해서 그렇게 나온 거고 반짝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분 보시면은 여기도 30% 정도 가지고 있고 나머지도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다. 부채 비율이 더 형편없죠. 그죠? 유보율 자체가 거의 없고 여기는 아예 마이너스였어요. 그래서 한계 기업과 또 사업을 하겠다. 보통 우리가 사업을 갖다 추진을 할 때는 뭐 그 개인 가게라고 합시다. 가게라고 하더라도 목이 좋은 자리를 갖다가 이렇게 찾아내가지고 하는 건데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한계 기업을 끌고 와가지고 관계 기업으로 해서 같이 투자를 하겠다. 이거 본업도 제대로 못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런데 왜 하는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중앙첨단소재는 뭐 이런 식으로 3분기 별도 기준 영업이익이 10억을 기록하면서 턴어라운드 했다. 근데 그 까닭이 엔캠과 165억원의 리튬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요 광무랑 똑같잖아요. 그죠? 광무랑 똑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광무처럼 이것도 주가 엄청나게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중앙첨단소재 중국 리튬염 생산기업 인수 임박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이 회사가 지금 자기 일도 하기 힘든데 왜 이렇게 중국에 있는 또 거래소에 상정된 비철금속 제조회사의 자회사에다가 뭐 이렇게 대다 투자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분명히 또 이것도 세력지도에서 항상 나오는 거죠. CBI가 무슨 뭐 나스닥 회사를 인수를 했다. 그 다음에 뭐 여기 AB 프로바이오가 뭐 인수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랑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나스닥에서 상해 거래소로 바뀐 것일 뿐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중앙첨단 소재 본업에서 이렇게 하면은 보시면은 이거 일관성이 전혀 없죠. PVC, 통신, 소재, LED, 시스템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하는데 여기다가 또 2차전지를 하겠다.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가능한가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거 똥딴지 같지 않나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이거 3년 전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고점에서 16만원대에 사신 분들의 마음은 제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이게 논리적이지 않은 거 모르시겠나요? 광무도 역시나 이거 보시면은 유지보수, 뭐 ITO, 네트워크, 2차전지 사업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반도체, 2차전지, 유지보수, 뭐 ITO 이게 말이 되나요? 여기도 보시면은 자 임원진들에 보시면은 여기 CI테크 이렇게 나와 있고 그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연관성이 있는 분들이 없는 걸로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어느 쪽에 연관성이 있나요? 여기 이제 박시모님이 보시면은 원래는 대표이사인데 이제 바뀌셨나봐요. 바뀌셨고 이제 NKM 구매팀 총괄로 이렇게 들어오셔서 여기도 리튬염 유통을 하고 있다. 솔직히 열하라는 거는 리튬염을 갖다가 NKM이 받고 뭐 유통을 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건가요? 근데 이 과정이 굳이 상장회사 3개 거기다가 굳이 적자 한계기업 2개 이거 이상하지 않나요?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적자 2개를 갖다가 주가를 올릴 수밖에 없고 호재성 기업이니까 그리고 매출이 또 실제로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 상승은 당연히 나온다. 당연히 나오면 누가 이익을 볼까요?
지금 있는 아틀라스 8000이 주가 차익을 보기에 상당히 유의미한 결과가 되는 거겠죠. 그나마 엔캠은 뭐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이런 화학공학과 분들이 계셔서 뭐 본업의 라인은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엔캠 회사는 좋다,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3이면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3이면. 그런데 왜 주변에 이상한 걸 하느냐? 제가 이걸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엔캠이 이상한 게 아니라 엔캠 자체가 지금 그 회사의 본질에 대해서 힘을 써야 되는데 이 본질에 대해서 힘을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쓰는 게 너무나도 확연하게 보이는 부분인 거죠. 여러분들 보이지 않으신가요? 그만 이상한 건가요? 자, 어쨌든 여기 보시면 리튬 가격은 예상치와 다르게 계속 떨어지고 있고 리튬염 수직 계열화가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사이클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리튬이 수요가 부족하다. 2차 전지 때문에. 그럼 리튬 가격이 올라가죠. 올라가면은 과거에는 리튬에 대해서 광산을 찾지 않았을 뿐인 겁니다. 근데 이게 리튬이 돈이 된다 그러니까 너도나도 찾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 금량 같은 경우에는 뭐 몽골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죠? 뭐 인도네시아 뭐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뭐 짐바브웨 뭐 어쩌고저쩌고 세력 지도에 나오는 애들 엄청나게 많은 상황인 거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거 뭐 리튬 그뭐 탄산 리튬 거기 뭐 샌드를 찾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다시 이 공급이 적어서 올라갔던 가격이 공급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떨어지게 된다라고 얘기하면은 이 리튬 산업은 사실상 경쟁력이 없는 거겠죠. 왜냐하면은 이 리튬 공급이 부족할 거라 생각하고 생산량을 갖다가 무리하게 늘린 기업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캐파를 이렇게 키웠는데 가동할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없어. 근데 고정비는 이거 전체가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고정비를 갖다가 어쨌든 간에 전체를 쳐내기 위해서라도 출혈 경쟁으로 공장을 멈추는 게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것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석유 얘기하면서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석유, 심해 석유가 칼칼거린다. 토포 산유국. 예전에 이게 석유가 120달러 가까이 왔을 때 브라질에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국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심해 유전을 갖다가 발굴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니까 그 석유 카르텔들이 야, 감산 말고 증산해가지고 이 브라질은 석유에 참전할 수 없도록 만들어 보자. 이렇게 된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출혈 경쟁으로 유가를 30달러에서 60달러 뭐 이런 식으로 대폭 낮춰버렸어요. 그러니까 얘들 당연히 하면 할수록 손실이죠. 손실이니까 바로 시장에서 아웃되고 브라질이 디폴트 선언한 적이 있어요. 이게 한 12년 전, 15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리튬 업계도 요거랑 똑같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원자재에 대한 사이클을 모르신다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당연히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리튬염 가격에 대해서 판단을 잘못하고 모든 사업을 진행을 했다. 생산 설비도 늘렸다. 그리고 향후에 정책적인 리스크에 대해서 고민해 보지 않았다. 2차 전지가 계속 갈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죠. 아직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많은 대체재가 있습니다. 석유 에너지들 다시 쓸 수가 있는 부분도 되고요. 그다음에 수소 전지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다양한 옵션이 있는데 이렇게 2차 전지만 투자를 하게 된다라면은 결국에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재활용 배터리 있잖아요. 옛날에 썼던 거. 건전지들. 그 가격대가 높았다가 요새는 거의 쓰지도 않고 가격대 엄청나게 떨어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2차 전지 모든 행태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판단을 갖다 잘 하시고 매수를 하셔야지 회사에 있는 입장만 계속 듣고 그다음에 회사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그런 유튜버들만 참고를 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 분명히 큰코 다칠 수밖에 없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광무부터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 광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리튬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엄청나게 주가를 올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흐름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올리고 이렇게 빠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광무가 과거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시에드워와 그다음에 아틀라스 8000이 최대 주주가 된다고 했을 때 그리고 리튬 유통을 한다고 했을 때 야, 전환사채가 지금 있는 주식보다 똑같이 있고 100%다. 이거 어떻게 해서 주식 올릴래?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요 구간 동안 전환할 거 전환하고, 매도할 거다 매도를 했겠죠. 그러니까 주식이 급등했다가 이렇게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것도 역시나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4월 달에
여기서 더갈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 금감원에서 이제 강정용 고사건으로 인해 쌍방울이나 이런 애들 다 털어내면서 주가가 급격하게 빠졌다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시적으로 잠깐 올라왔지만 어쨌거나 여기 밑바닥을 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중앙첨단소재 같은 경우도 똑같죠. 여기서 보시면은 패턴 자체가 3월달, 4월달 이렇게 해서 올라갔는데 여기서는 더 올라가지 못하고 쭉 빠지고 다시 한번 여기서 털어먹는 상황.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야, 그러면은 아틀라스 8000이 가지고 있는 그 주가 차익이 크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에 집중을 하시는 게 아니라 유통주식수에다가 집중을 하셔야 돼요. 유통주식수. 유통주식 수량이 대주주 지분을 제외를 하고 여기에서 이만큼의 차익을 봤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대주주 지분은 그냥 경영을 갖다가 하는 데 쓰는 거 그것만으로 충분하겠죠. 아, 그래서 이런 종목들 사시는 거 이게 정상적이세요, 이게? 정상적이지 않죠? 회사는 그대로인데 1년 동안 주가가 이렇게 아래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치솟았다. 이게 정상이냐고요? 아니죠. 주가가 어떻게 여기 고점 6,156원에서 392원까지 가는데 단시간에 이렇게 1년도 안 돼가지고 갈 수가 있느냐고요. 그러면 거의 대략적으로 이거 마이너스 95% 정도 빠졌다가, 그죠? 갑자기 다시 한번 6,000원으로 올랐다. 그럼 이것도 20배 오른 거 아닙니까? 2,000%가 올랐다니까요. 이거는 누군가의 시장 조작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얘기죠. 아니면 투기 세력이 붙었거나. 뭐, 당연히 그럴 겁니다. 뭐, 경제 유튜버들, 뭐, 아까도 보셨던 그런 분들도 분명히 이걸 추천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 믿는 신봉자들이 추천을 해서 매수를 했고 수익을 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손절을 했을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겠죠. 그렇겠지만 저처럼 이렇게 대놓고 종목을 까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거. 여러분들 사실상 이 종목 보시는 분들 중에 물려 계신 분들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종목 어떤 이유로 지금 계속 보유를 하고 계신 건가요? 유사투자자문에서 종목을 받으셨죠? 리딩범? 아니면 무료 주식 유튜버에게 종목 받으신 거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흘러갈 수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장밋빛 전망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다르게 움직일 수가 있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특히나 이렇게 주가 등락이 심각한 종목들은 완전히 이거는 강원랜드죠, 강원랜드. 땡땡 역시도 똑같아요. 단기간에 상장하자마자 이만큼 올라서 그때 이제 상장을 시켜줬을 때 이제 전환사채를 했던 업체들에게 이익을 많이 돌려줬다. 뭐한요 구간에서 돌려줬겠죠. 그리고 전환가액을 갖다 전환사채를 해서 다시 발행을 하고 뭐 이만큼 떨어뜨렸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런 것들 문제가 상당히 많은 거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대표이사가 이런 자리에 나와서 또뭐 경제TV에 나와서 자기 회사에 대해서 전망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 상당히 이례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경제TV 자체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유사투자자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종목들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주식 추천을 듣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으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뭐 어쨌거나 저도 유사투자자문업을 하는 입장에서 주식을 갖다가 사고 파는데 정보 이용료를 지불한다는 거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전문가들이 정말 신의 성실의 자세로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대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영상을 보시는 매수하셨던 분들, 매수하고 계신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엔캠 중앙첨단 소재, 그 다음 광무는 이번 생에서는 절대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킬 생각이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비판적인 사고로 투기성이 아닌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정보 이용료 수취를 하는 펀드매니저 문견우에게 도움을 받고 싶은 분들은 여기 올라가는 번호로 연락 한번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문자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성별 이런 거 전혀 보내지 마시고요. 데이터베이스화 시키지 않으니까 염려 말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